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주 그래프킹이 데보라하고 발락입니다. 자, 발락은 용장이었고 데보라는 네 번째 사사인데 여자였습니다.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.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발락은 도대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.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라고 했습니다. 데보라가 함께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. 패턴은 이것이고요.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종이 접시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종이 접시가 있고요. 이 발락과 두부라를 색칠을 합니다. 색칠을 해서 이거를 이번에 종이 접시에 붙이겠습니다. 왜냐하면 두부라하고 발락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. 노래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기를 좀 만들겠는데요.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죠. 자, 발람만 가지고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고, 두보라만 가지고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. 때로는 우리가 서로 합하여 전쟁을 이겨나갑니다. 그 가운데다가 이런 구슬이나 또는 여러분들이, 콩이 있다면, 빈이 있다면, 빈을 넣어주셔도 되고요. 여기에 이렇게 스티치를 합니다. 조금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마냥을 넣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테프로 조금 해서 이두 부분을 잘 덮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것을 할때이 다글루보다는 이런 글루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